네,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 영상에 이제 드디어 골프장 관련해서 칼을 뽑았다라고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올리니까 칼을 뽑으면 뭐 하냐? 시즌이 끝났는데 칼 뽑아봐야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자, 목소리를 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안 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래도 울르면 다 오잖아, 올 사람은 다 오잖아 라고 생각하면 세상 바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이렇게 작아도 목소리를 내는 게, 우리가 이제 골프를 치다 보면 또 그래도 한두 번씩은 필드에 나가는 기회를 접하게 되는데, 그게 너무 부담스러우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예전에 비해서 사실 너무나 안 좋아졌기 때문에, 상황이, 골프장 가는 게 이렇게 부담스러웠던 적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묵인이 되고 계속 그런가 보다, 뭐 그런 댓글도 많이 달리더라고요. 시장 논리가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냐. 야, 그러면은 그렇게 따지면 만약에 극장의 장사가 너무 잘 돼서 극장 영화 관람료가 뭐 15,000원인데 뭐 어떻게든 오니까 3만 원, 5만 원 이렇게 받아도 오니까 그 가격 내고 안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논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편의점 장사 잘 되니까 편의점 가격을 다 비싸게 받아, 그래도 올 거잖아. 이런 논리와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물론 골프를 안 친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골프를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고, 그래도 가끔씩 필드에 나가면서 아, 이게 좋은 공기 마시고 하니까 좋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 힘들어지고 너무나 비싸지고, 자, 그래서 저도 이게 그냥 하는 척만 하고 뭐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기조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자, 골프장, 대중제 골프장과 그다음 프라이빗, 그 회원제 골프장을 전체를 그린피에 대해서 지금 소비자원에서, 공정위가 소비자원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어요. 전수조사, 앞에 전수 붙으면 일단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량 다 조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골프장 내 이용 약관과 그 다음에 그린피가 운영되고 있는 가격에 대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겠다. 전수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공정위가 개입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제재를 할지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해보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온 겁니다. 지금 시즌이 끝났는데 지금 이런 짓을 하면 뭐해? 라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년이 또 있잖아요. 내년이 또 온다고, 봄이. 다 겨울이라서 또볼안 치는 거 아니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나름 의미 있는 움직임이라고 보여져요. 공정위에서 단속을 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거를 이렇게 어떻게 그냥 넘어간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얘기예요. 예. 공정위에서는 제재를 세게 하기 때문에 제재 사항이 나오게 되면은 웬만한 기업은 그걸 들어야 돼요. 그리고 준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 제가 바라는 바람은 그린피뿐만 아니라 그늘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카트비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같이, 어차피 전수조사하는 김에 같이 해서, 골프장이 막 망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차피 잘될 거잖아. 잘될 거니까 조금 소비자랑 좀 골퍼들이랑 입장을 좀 맞춰서 하면은 어떨까 싶어요. 지금 너무 이렇게 막, 지금 진짜 막걸리를 4만 원 받는데도 있다고 해요. 막걸리 지금 슈퍼 가서 사면 얼마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적당하게 좀 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되고, 카트비 사면 얼마야? 예. 그 원가 뽑는데 골프장 몇달안 걸리는데 그걸 10만 원씩 받고 이러는 건 조금 말이 안 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정위가 이 일을 시작한 김에 지금 제대로 일을 보려고 이제 소비자원을 통해서 전수조사, 약관조사 그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골프장들은
이제 99년도부터 대중제 골프장이니까 회원제 골프장이 너무 남는 게 없어서, 너무 남는 게 없으니까 지금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지금 엄청나게 줬는데, 그 세제 혜택을 준게 이름 그대로 대중들한테 갈수 있는 게 대중제 골프장인데, 영업하고 있는 형태를 보면 회원제 골프장과 다를 바가 없고, 그 다음에 회원 피가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은 회원제 골프장보다 한 7,000원 정도 싸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디야? 충청권에 가보면 5,000원 정도 더 비싸대. 대중제가 회원제보다 그리피가 역전되는 더 비싼 이런 상황.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요. 그래서 어차피 시작한 김에, 그러니까 뭐 한쪽을 그냥 때려 죽이자 이런 게 아니라, 골프장도 잘 되고 골퍼들도, 골프치고 하는 골퍼들도 골프 치는데 부담감 없이, 부담감이 없을 수는 없겠죠. 가격이 정리된다고 해도 그래도 부담감이 있을 거야. 예.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서로 조금 상생하는, 서로 윈윈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내년 골프는 조금 더 가벼워져서 조금 더 편안하게 우리가 골프장 잔디를 밟을 수 있는, 네,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댓글에 너무 이제 공격적인 막 그런 것들이 많이 달려서 볼때좀 무섭기도 해요. 예.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작은 변화가 결국에 큰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작은, 저 같은 일개 유튜버의 작은 말 한마디라도 뭔가 좋은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 골퍼들의 문화를 바꾸는데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는 다음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제가 영상을 찍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어쨌든 공정위가 제대로 한번 시작을 한 거고, 소비자원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약관과 그린피에 대해서 손을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골프장에 대한 제재는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정리가 되고 나서 골프장이, 오케이, 그 정도 제재는 우리가 받을 수 있어, 그럼 제재 받으면서 그냥 하던 대로 할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겨울 골프도 사실 골프장이 지금 겨울인데 이렇게 많이 갔던 적이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좀 가볍게 골프장을 가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크리스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